이 벌을 초토화시키는 전염병, 낭충봉합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. 꿀벌 없는 세상을 경고하는 양봉 농민들이 수백 개의 벌통을 태우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. 1,000개 가까운 벌통이 큰 화염 속에 잿더미로 변합니다. 토종벌의 98%를 몰살시켰다는 전염병, 낭충봉합부패병에 감염된 벌통입니다. 생계수단을 불덩이로 내던진 농민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. 쟤네들은 사라지면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당장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떨리는 입장이에요, 제가. 낭충봉합부패병이 대대적으로 처음 발병한 2010년부터 6년째 반복되는 일입니다. 43만 군 가운데 살아남은 8천 군으로 가진 증식 노력을 다했지만 해마다 애벌레 4분의 3이 이 병에 죽어나가 생존 개체는 제자리입니다. 날아다니는 벌들을 격리하기가 쉽지 않고 애벌레 한 마리가 10만 마리를 감염시킬 만큼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입니다. 이대로 씨가 마르면 농민들 생계를 넘어 생태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. 2차 피해가 벌로 인한 수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농가에 다른 곡물 생산까지도 피해를 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발병 초기에 살처분해 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신고나 자진 살처분을 꺼립니다. 다른 가축처럼 살처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자진 신고해야 혼자만 피해라는 인식입니다. 방심으로나 규정으로 돼 있으면 보상을 받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 돼 있질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소각 행사를 해서 특히 올해는 전국 토종벌의 30%를 기우는 충북의 피해가 극심한 데다 생존 개체 절반도 이미 질병에 감염돼 내년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